두 번밖에 못 갔다 와요. 두 번 안에 한 번이라도 합격이 나와야 돼, 혼자에선. 계산 깜빡이 키고.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상태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지막 내 합격 시험 다 같이 나왔어. 오늘 두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돼. 오케이? 네. 언덕에서 클러치 그렇게 빼면 뒤로 밀리지.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시험이라 생각하고 하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한정식.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켰고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다른 기계 조작 감점입니다.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다른 기계 조작 감점입니다. What? What the fuck?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 실격입니다.